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잠언 2장 1절 지혜자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다. 첫째로, 지혜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지혜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기쁘게 받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의 말씀과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지혜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후에는 그것을 잊지 말고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사람들이 지혜를 얻지 못하는 원인은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마음에 간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면 그 말씀이 그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 어떤 사람은 단단한 길처럼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길에 떨어진 씨가 싹을 내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좋은 옥토 같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전 인격과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먼저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열린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많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